동방미인은 마른 양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푹푹 우리면 특징적인 맛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빈낭을 모르면 대만인이 아니다 할 정도로 대만은 빈낭이 아주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는데, 빈낭향이 난다. 그래서 향빈 오룡이라고도 해요. 동방미인 이름 많죠? 백호오룡, 동방미인, 오색차, 향빈 오룡. 대만을 아름다운 섬이라는 의미에서 포모사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포모사티의 대표적인 게또 동방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오늘은 동방미인이라는 차를 한번 총정리 차원에서 한번 우려볼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작가가 만든 기물에 이국의 차, 그러니까 서양이나 혹은 중국에서 만든 그런 차들을 우리는 것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그럼 그건 제가 아마 한국 사람이라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방미인이라는 차는 우롱차 중에서 산화도가 가장 높은 차. 뭐 거의 홍차 쪽에 가까울 만큼 산화도가 뭐65%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제다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니고 늘 얘기하지만 소비자 다도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차는요, 차를 만든다라는 것은 결국 건조를 위한 거거든요. 그 생협을 따서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건조해 놓는 것까지가 생산자의 일. 그러면 그 차를 시장에서 선택해서 잘 보관해가면서 우려 마시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일. 그러면 건조까지는 생산자의 일. 건조된 찻잎을 다시 물을 적셔가면서 시간을 두어서 기다렸다가 마시는 게 차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일.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가 알아야 될 것은 차의 외형을 보고 이 차를 어떻게 우릴 건가를 아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제다에 대해서 조금 알면 더 도움이 되겠지만, 동방미인은 원래의 이름이 백호령이에요. 그 동방미인이 이렇게 생겼는데 왜 동방미인이라는 이름이 붙였냐? 차는 반드시 하나의 이름이 있잖아요. 본명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근데 시장에 나와서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차들이 있어요. 별명으로 유명한 차의 대표적인 게 바로 동방미인이거든요. 동방미인의 원래 이름은 백호령이라고 했잖아요. 백호령은 하얀 솜털싹, 그러니까 백호가 있어서 백호령인데, 이 차를 마셔본 어떤 귀인께서 이 차가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다, 이렇게 해서 동방미인이라는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도 해요. 동방미인은 이름에 대한 사연을 알면 차의 반은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이 동방미인인데 오색차라고도 하거든요. 다섯 가지 컬러가 이 차엽 속에 있다는 거예요. 흰색, 녹색, 황색, 홍색, 갈색, 뭐 물론 묵록색이기 때문에 검게도 보여요.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가 있어서 오색차라고도 한다. 이 오색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 차는 벌레 먹은 잎으로 만든 차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소록엽선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그걸 부진자라고 이렇게 부르나 봐요. 지금 사진 나가죠? 아주 작은 매미충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사진 나가죠? 아무리 뒤져도 눈에는 잘안 보일 만큼 우리나라 그 날파리 날러 다니는 거 고만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차나무 잎 속에 있는 즙을 갉아먹고 대신 자기들이 활동을 하면서 뭔가 꿀을 뱉어놓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안 봤으니까. 그렇게 벌레의 침입을 받은 잎으로 만든다. 그 벌레의 침입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컬러가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미인이 원래 이름은 백호오룡이다. 두 번째는 오색차다. 그 오색을 형성하는 것은 그 벌레가 찻잎을 갉아먹은 정도에 따라서 컬러가 그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차를 여기서 보면 동방미인차 이렇게 얘기하고 전부 동방미인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팽풍차 이렇게도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방미인차, 백호오룡, 팽풍차, 이게 전부 같은 차거든요. 근데 팽풍이라는 말은 왜 나왔냐? 팽풍의 뜻은 뭐 허풍 떤다, 뭐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차농이 차농사를 져서 차를 만들어서 다 팔았는데, 이 벌레 먹은 찻잎으로 만든 찻잎만 남겨놓고 모든 차가 다 팔렸다는 거죠. 근데 차 상인들이 와서 차를 사겠다, 차 가진 차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벌레 먹은 찻잎으로 만든 차밖에 없다. 그럼 그거라도 내놔봐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 차를 맛보더니 다 사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동네 사람들 와보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차를 농사져서 가지고 있는데 차를 다 팔았다. 그랬더니 허풍 떨지 마라. 벌레 먹은 차잎을 누가 사가냐. 이렇게 해서 유래됐다는 게이 팽풍. 그래서 팽풍차, 오색차, 동방미인차, 백호룡. 이건 다 똑같은 차예요. 똑같은 차의 다른 이름이다. 원래 이름은 백호룡. 나머지는 전부 별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미인은 이렇게 소록엽선이라는 그 벌레를 이렇게 그려넣어가지고 등급을 표시하는 회사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보다 이 차를 어떻게 우리냐, 어떻게 맛있게 우릴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동방미인은 아까 솜털싸기에는 어린 잎이다 했으니까 물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겠죠. 지금부터 이제 동방미인을 우리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이제 제 경험이기 때문에, 제 레시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맛있게 우리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 댓글을 한번 달아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좋을 것 같아요. 동방미인은 물을 좀 식히셔야 돼요. 요렇게 생긴 완형으로 이렇게 손잡이가 없는 다관들은 뜨거운 물을 붓는 걸로는 사용하기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계속 뜨거워지면 쥐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녹차용, 이렇게 물을 좀 식히는 동방미인 같은 차들은 괜찮은데, 동방미인은 85도에서 행달을 시작해요. 그래서 동방미인을 지금부터 한번 우려볼게요. 동방미인을 보면 이렇게 생긴 잎이 조금 이렇게 생긴 잎이 있고, 요것은 좀더 솜털싹이 많죠. 솜털싹이 많으면 많을수록 동방미인은 고급으로 이렇게 쳐줘요. 자, 우선 다기를 예언한다. 뭐 방법은 똑같죠. 요건 이제 요렇게 치시면 돼요. 차를 넣고, 물을 붓죠. 동방미인은 마른 양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푹푹 우리면, 동방미인 특유의 특징적인 맛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동방미인은 벌레 먹은 잎으로 만들다 보니까 첫 차를 만드는 시기가 좀 늦어요. 그래서 명전차 동방미인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그런 차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망종 이후에 벌레가 충분히 활동을 한 다음에 첫 차를 만들어요. 이렇게 따라 놓고, 이런 날 조용히 동방미인 한잔 하면 좋겠죠? 이렇게 드리고 한 잔을. 맛있어요. 동방미인은 알맞은 물온도가 되면 약간 화한, 빈낭을 모르면 대만인이 아니다 할 정도로 대만은 빈낭이 아주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는데, 빈낭 향이 난다. 그래서 향빈 오룡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 빈나향을 우리가 이제 대만 가면 막 한번 먹어보라 해서 빨갛게 생긴 그런 열매를 막 주고 그러는데 저는 안 먹어봤는데 먹어볼 걸 그랬어요. 이 향을 위해서. 동방미인 이름 많죠? 백호령, 동방미인, 오색차, 향비노령. 대만을 아름다운 섬이라는 의미에서 포모사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포모사티의 대표적인 게또 동방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동방미인을 선택할 때는 솜털싹이 많은 것이 고급이다. 그리고 동방미인은 품종에 따라서 향기가 많이 다른데 동방미인을 만드는 가장 좋은 품종은 우리는 청신대묘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청신대무라고도 하고 청신대유라고도 하고 그 한자가 생긴 게 유라고도 있고 무라고도 있고 그러나 봐요. 맛있어요. 이거는 네 번째 탕 1분 30초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25초, 15초, 30초, 1분 30초 이렇게 기다려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는 3분. 동방미인 정리 한번 해볼까요? 동방미인은 벌레 먹은 찻잎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는 물 온도는 첫탕 85도에서 시작을 한다. 그리고 청심대묘라는 품종으로 만든 차가 지금 현재는 가장 알아준다. 이렇게 해서 또 따라서 드신다.